정도의 자세,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국민의 건강이나 또 안전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협상 전에 정부가 국민하고 어떤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했고 또 국민의 이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공청회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. 충분한 교감이 없었고 그 다음에 협상 후에도 그냥 무조건 이거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얼마 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뭐 음용물질은 얘기조차 안 되고 뼈조각까지 갖고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반대를 했었거든요. 또 일부 언론들도 그랬다가 지금 이제 한나라당 입장을 바꾼 거고 또 일부 언론도 그때하고 또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, 이건 믿을 수 없다, 그 거짓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거기다가 또 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 수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어떤 대책이나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안전하다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가 잘못됐다 국민이 이렇게 걱정한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부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안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양면에서 지금 특별법이 이 문제를 특별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.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. 그런다면 제 협상을